오징어 왜 올렸어? 내 재료에. 어디다가 오징어를 올렸다고? 아침 드라마 느낌이야. 이걸 뭐 시간 기다렸다가 하면 안 되겠네요. 군대 느낌 나네요. 화장실 저 같이 떠요, 아침에. 황치빵, 황치빵이야. 민희준님은 뭐 하시는 거야, 도대체? 자식 같아. 아, 또 요리하고 계시네. 아니, 근데 누구야? 근데 지금 머리 색깔 다르잖아. 은혁 씨 아니야? 현 씨 아니야? 오케이, 간짜장 완성. 전분물만 좀.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규현 씨보다 키가 살짝 작은데. 아, 규현 씨 되게 신어 보이고? 모였구나, 오늘 모였어. 한창 이제 요리붐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아, 찐이었지. 딱 내일 뮤직비디오니까 한 점씩만 먹을 수 있게. 오, 진짜. 아, 속속 깔끔하다, 진짜. 자, 핏물을 빼고 소갈비찜을. 지금 누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를 조금 더 빼기 위해서. 너 누구한테 얘기하냐? 너 누구한테 얘기하냐? 배우가. 너? 누구한테 얘기해? 어? 아, 카메라를 쓰니까. 너 혼잣말 하는 그런 프로 아니야. 영욱 씨도 파이팅이 넘치죠. 어, 그럼요. 네. 이게 설탕을 넣으면 피가 빨리 빠져. 그래. 산토압의 이 현상으로 인해서. 그래. 알고 있지, 이런 거 기본적으로. 그래. 멤버도 언제 오지? 뭐야? 근혁 씨겠죠? 또 멍 때리고 있어. 어머, 또 이러고 있어. 누가 침대에서 벙거질 쓰고 있어. 부정원 씨. 저 뭐죠? 무슨 설정 있어? 어? 어, 아니네? 어? 어? 누구야? 누구야? 여기 있는데? 오늘 많이들 오셨다. 누구야? 너 뭐야? 어, 왔어? 아, 동혜 씨. 비엘이래요. 뭐 하는 거야? 우리 같이 살잖아. 아니, 남의 방에 뭐 하는 거야? 뭘 같이 살아? 같이 살잖아. 아, 가 빨리. 같이 가자. 나가서 그럼 같이 나가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나 지금 약간 설레. 왜? 가족들 왔잖아, 지금. 가족들. 아, 우리 전창시 가족들. 전화하는데 작가님이랑 미팅하는데 나보고 가족이래. 우리 가족이면 같이 가는 쪽인 거지. 아유, 좋았구나. 아, 되게 부럽다. 아니지, 야, 가족이잖아. 같이 찍어야 돼. 맞네. 가족이 같이 찍자. 어머나. 둘, 셋. 진짜 가족이네. 가족 사진이네, 진짜. 저런 거 해야 되는구나. 가족들 왔으면 뭐 해야 되겠어? 식사 준비해야지. 아니, 인사를 드려야지. 아, 인사야. 아, 역시 하는구나. 규현 씨는 이런 거 싫어해. 왜냐면 시청자들이 눈사치 부린다고 이런 거 싫어해. 나 이거 안 해서 좀 서운했거든. 은혁 씨, 은근 웃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동해 씨. 왜 찌푸리는지 좀 이해가 간다. 예, 이거 봐요. 어, 좀 찌푸려지긴 하네. 아, 이런 프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다지다, 노다지. 야, 형이 우리 가족이야, 진짜. 아, 꽃에. 어, 야. 보물찾기 같다니까, 얘가 약간. 지금 나 불편해. 어, 눈살 벌써 찌푸려져 있네, 지금. DN이 같지 않아? DN이네. 뭐야? 규현이야? 아, 서로 온 것도 모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워낙 넓어서. 야. 큐! 너무 오래 있어서 서로 봐도 인사가 잘 안 해요. 어. 영구? 네. 너무 오랜만인데? 좋지. 무슨 명절 같아. 그래, 가족들이 다 모인 거. 내가 진짜 명절 같다. 그래. 야, 규현아, 인사 한번 하자. 또 왜 이래? 아, 규현 씨 이런 거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 나도 이런 거 안 하는데. 응. 하나, 둘, 셋. 그런 프로 아니라고. 은혁이 인사 코너가 있다고. 야, 이 사람 밑에. 아~ 그래도 다 써주셨네요, 그래도. 됐어. 형, 냄비 좀 찾아줘봐. 냄비 좀. 뭐야? 야, 형. 뭐야? 아, 자. 어, 무서워. 무슨 큰 소리 나면 꼭 날 쳐다보더라. 걱정돼서 그러지. 아니, 근데, 허스 파티? 허스 파티? 어? 어? 이게 뭐야? 헤드 스피라는 거 이걸로? 원래 채소 씻는 저거죠? 아, 저게 지금 아프지, 채소 아프지. 씻는 거. 씻는 거예요, 그냥. 이거 헤드 스피 한번 해봐. 딱 한번 해봐. 아니, 그 야채 씻는 거라고. 아니지, 오늘 하우스 파티잖아. 아니, 시청자가 눈살 찌푸리신다고. 아니, 플라스틱이라고. 야, 야구 선수 아니야? 헤드 스피 한번 하자. 플라스틱이다. 다리를 좀 잡아줄게. 여기서 아니, 갑자기? 어. 다리 줘봐. 저 헤드 스피인. 된다고?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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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얼마나 아플까? 야, 너무 아파.
이게 전참 씨가 나온 병 중에 하나인데 약간씩 과해지는 게 있어요. 네. 자꾸 상황을 만들죠. 근데 이거 편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시청자분들이 눈살 찌푸려. 들어와. 아 그래서 했잖아. 닦으면 돼. 알았어. 이거 한번 닦아야 돼. 닦으려고 했다. 내가 또 설거지 내가 하지. 어? 이제 재밌어지겠다. 야, 어. 이 어떻게 나와요? 야, 어. 뭐야? 누구야? 특이형? 아... 냄새가 특이형인데 지금? 냄새야. 아 이거 뭐야? 아, 나왔다. 뭐야? 뭐야? 왜 카메라 들고 오시는 거죠, 근데? 제 촬영하는 게 있어서. 두 머리 많이 들었네. 아 너무 오랜만이다 저 머리. 왔다. 아 시끄러운 사람 왔네. 아니 옷은 뭐야 형? 왜? 옷이 과해. 뭐야 이거? 이거 내 옷이지. 샵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이거 H.O.T. 캔디 떼 옷 아니에요, 이거?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아. 야. 오, 이거 누구예요? 뭐야 누구야? 오, 배우님. 실장님? 실장님. 실장님. 지금 누가 봤죠? 실장님인데. 오, 사장님 오셨어. 어? 오 마시. 마시. 사장님 오셨어. 마홍. 사장님 오셨어. 어? 얘들아 인사해. 어? 안녕하세요. 그렇게 없었는데 지난번에? 형. 어? 이거 그런 프로가 아니에요. 전참 씨 잘 모르지? 전참 씨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좀 벗어질래? 어. 뭔지는 모르지만 은정 씨가 특시 옷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편집된다. 뭐 우리 형 그런 소리래. 이거 우리 죽기 전에 만들어준 거. 아 근데 남는 건 사람이라는 거 전참 씨 그 음향 팀한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 왜? 보통 목폴라를 입으면 이렇게 안에서 빼갖고 이렇게 맞아. 근데 안에다 딱 해주시더라고. 야 전참 씨야. 어? 전참시라고. 너 고정 아니지 않냐? 가족이야. 시원아 근데 너 가족이냐? 가족이. 너 원래 그 가르마에다가 해서 마이크 뮤지컬처럼 해주려고 그랬어. 형 그런 거 아니라고 이 프로. 어, 왜? 야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뭐가 그런 게 있어 그냥 하는 거지. 야 진짜. 근데 진짜, 그건 야, 아니야. 특이한 모습 느낀 건데 진짜 대단하다. 왜? 아까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거든. 어. 그러니까 올라올 때만 해도 기운이 없었어. 그래서 이러는 거야. 좋아 보인다. 뭐 이런 느낌에서 하다가 딱 마이크 차는 순간부터 뭔가 그 목욕 제기한 사람처럼. 아 이거 뭐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땅 좀 보러 왔어요. 뭐야 갑자기 되셨나요? 왜냐면 이 카메라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거든. 맞아. 카메라인데 밥이야. 방송을 하는 자세가 다르다. 형 어? 이거 할래? 아 근데 나 이거 게임. 와. 야. 야 나랑 한 번만. 나 이동이랑 한 번만 하자. 몰라? 야 됐다. 리버풀 토트넘. 야 내가 토트넘 간다잉. 축구 게임. Sun in the sun. Let's go. 라스고. 간다잉. 와. 오. Go go. 어? 헬려. 왜 이래? 쏴. 아우. 야. 아우. 야 진짜 야 진짜 같았어. 아. 야! 오! 야! 아! 급제! 아! 아! 이게 써도 되지? 어. 야, 뭐 하는 거야? 어? 머리 뭐야? 아, 너 못 봤구나. 왜 그래요? 형 19살 같아. 딱 보니까 내 여기는 뽀파뽀거리? 어? 뽀파뽀거리랑 뭐해? 갈비찜. 갈비찜? 아 진짜? 조미료가 없는 그런 음식들? 어머나 저 진짜 건강하게 만든 거. 재료한다. 조미료 안 넣고. 배우기 잘해요. 갈비찜. 키위까지 갈아서 넣을 정도면. 이래야 연해지거든. 아, 그렇지. 아 연육작용을 하니까. 야. 넌 뭐야? 토마토? 야 칼 이런 것도 써? 어머. 백쌤이 주신 거. 아 진짜? 와. 장난 아닌데? 아우 먹고 싶다 아우야 중화지 육면 하셨구나 만남에 나왔던 거 어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내 손 돌리기 그리고 소스 고급스러운 소스가 많잖아 와 오 형 뭐 할 건데 형 좋아하는 거 많잖아 야 너무 조잡하지 않냐 지금 요리가 이 채가 사실 유니크한 디자인 여러분들 이 요리 프로에서는 깔끔하게 딱 어 그 요리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계량컵 쓰고 아 지금 이특 씨도 여기에 지금 합류하신 거 합류하는 거예요? 네. 형, 야? 혹시 뭐 이렇게 짬뽕 할 수 있는 것들 혹시 있나요? 오! 고춧가루, 간장, 해산물, 계량컵도 여기 있네. 정확한 레시피로 정확하게. 오!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요리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 같아요. 요정이에요, 요정. 프로그램. 역시 EBS 출신. 그렇죠, 예. 우리 대결로. 갑자기 삼판 된 느낌인데? 우와! 오!
와, 다 달라. 재밌다. 해산물 다 있어, 다 있어. 해산물. 목이버섯. 그다음에 뭐 청경채. 뭐 청경채. 여우가 기름 탄다. 기름 탄다. 뭐 기름이 타. 고리 짠다. 안 돼, 안 돼. 야, 튀김은 온도가 중요해. 어? 180도에서 200도. 야, 이거 안 된다니까 지금. 오, 시끄러. 기름 타. 이러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그 앞치마 없니? 앞치마? 장갑 있어, 장갑? 나가요. 나가요. 아, 속시원하다. 야, 얘들아, 요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아니, 바로 너무 잘 계신데. 200도는 튀김을 딱 떨어뜨렸을 때 빠졌다가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바로 시끄러. 아보카도 오일. 튀김 아보카도 안 돼. 야, 중국 사람 자꾸 잔소리만 해. 아니, 이거 왜 이래? 안 돼, 안 돼, 안 돼. 된대니까. 아니, 온도가 너무 타잖아. 이거 봐, 탔잖아. 된대니까. 아니, 온도가 너무 타잖아. 이거 봐, 탔잖아. 아니, 탔잖아. 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대령가가죠. 아니야, 여우가. 중요한 경쟁을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시원이 형 헐리우드. 아니 시원 씨 헐리우드. 몇 마디 안 하는데 불량 요정이야. 아 되게 잘생긴 얼굴인데. 잠깐만. 아 야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도저히 못 있겠다. 이거 봐봐 이거. 아 여기 너무 잘 됐는데. 아 맛있겠다. 와. 고춧가루 있나요? 고춧가루 있나요? 있죠. 간장 있나요? 아, 뭐 재료만 찾아. 아까부터 고춧가루랑 간장만 찾아. 어, 내보내주세요. 와, 너무 맛있겠어. 야, 정리 좀 해가면서. 어, 시끄러워. 내보내줘, 저 사람. 진짜 집잔치 느낌이네, 오늘. 네. 집잔치 느낌. 어, 시끄러워. 어, 스트레스 받아. 어? 이것도 왜 여기 놨어? 정신없긴 하다. 야, 이거 정리하면서 해야지. 이거 야, 너무 남자. 다 형 거야. 어? 어머니 느낌이다, 약간 어머니 느낌. 어, 시끄러워. 어우, 스트레스 받아. 용선이 형 볶음밥 진짜 잘해. 나는 맛있게 먹어줄게. 오, 뭐야? 네. 뭐 하는 거야, 지금? 소리만 내는 거야? 아, 하는 줄 알았어, 지금 써는 네. 줄 알았어. 손 녹았다. 아, 정말 옛날 그림 많이 나오네. 와우! 진짜 하네. EBS에서 많이 배웠네. 많이 배웠대. 왜냐면 저 중식도가 어렵잖아요. 카메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카메라 이거? 오케이. 저를 비치게 해주세요. 아 내가 1인 방송 본다고 해줄게. 여러분들 그 저는 오늘 해물 짬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뭐죠? 이 요리라는 건 되게 시끄러운 겁니다. 어우 맙소사. 우리 원통이 형이 또 그걸 찍어주고 있네요. 오징어야. 아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 프로. 나 이거 몰라. 전철지 안 해봐서 몰라. MBC 내가 안 보여. 나 안 불러주지. 형이 MBC 정지였나? 무슨 정지? 너무 시끄러워서 MBC 정지 먹었다는 얘기 있던데. 약간 그럴 뻔했어. 야 진짜 PD님 제일 싫어하는 거 카메라 앞에 막 이런 거 올려놓고. 오, 맞아 맞아 맞아. 역시 요즘에 그런 거 다 올려놔요. 난 늘 제작진을 생각하거든. 사랑해요 제작진. 제작진을 사랑해라. 그만큼 떼고 요거 좀 넣어주세요. 어디다 도와드릴 거 없어요? 어 실장님. 아우, 너무 웃겨. 재밌다. 진짜 주방하고 안 어울려. 저 선생님 외투 좀 벗어주시면 안 될까? 네. 아니 집에 들어오면 수트 좀 벗어야 되는 거 아니니까요. 네. 형 여기다 오징어를 왜 올렸어? 내 재료에. 형 여기다 오징어를 왜 올렸어? 내 재료에. 어디다가 오징어를 넣었다고? 아 진짜 너무 웃겨. 아침 드라마 느낌이야. 저기 오징어 말고 오징어요. 여기다가 레오가 갈비에다가 넣어. 괜찮아. 아 계량컵을 선호하시는구만요. 저게 꼭 필요합니다. 여기는 배운 요리라 그래. 카메라에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팔 아프겠는데? 후추를 저렇게 세게 해야 한다고? 레오가, 레오가. 아니 아 왜 둘 다 왜 이래? 저희도 카메라 있잖아. 방송 위에서 떼주시는 거 있어? 오케이! 동현아 달려! 야 왔다 왔다 한 번 더 왔다. 누구? 어머, 여러분들 시키신 짬뽕 곧 나올 예정이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야 개인기 뭐야? 들어와, 그냥 들어와. 누가 먹지? 내가 먹지? 간다! 야. 이거 간다! 야, 너 못 넣으면 너 알아서 해.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좋았다. 아, 아니, 야, 거기서 나갔잖아! 너무 멀었잖아! 난 내가 볼 넣었어야지, 이번에 골든볼인데. 어? 야, 패디! 오? 야, 패디! 어! 혹시인데? 아, 진짜. 어, 채시야 어, 너무 웃겨. 덮개가 이렇게 북적북적 되니까 기분은 좋다, 야. 아버님 팔순잔치에 다 모인 것 같아. 약간 느낌이에요. 잔치. 옛날 숙소 같다. 702호 옛날에. 싫은 척해도 규현 씨도 좋았나 봐요.
예, 그럼 뭐 하루 정도는. 그죠? 조금만. 야, 푸팟퐁거리를 했어? 푸팟퐁거리. 갈비찜에. 대단하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뭐 시켜 먹을 일이 없겠네, 여기. 그러니까. 아, 맛있다. 아, 토마토. 제대로 해 먹는다. 맛집이네, 맛집이야. 느낌이야.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유, 잘했네. 계량보이는 뭐 하고 있어요? 해물짬뽕. 난 비주얼로 봤을 때는 규현 씨가 한 게 가장 맛있어 보여. 아, 역시 백쌤. 나이트 거 좋다. 하우스 파티 같다. 어떡하지? 왜, 왜? 오! 오! 어머, 어머, 어머! 아이,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진짜? 아, 충격적인데? 저게 어떻게 맛이 없다고? 아, 왜 맛이 왜 없을 수가 있어? 아, 이것은 아니다, 진짜. EBS에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왜 계량을 한 거예요? 계량 거기 왜 계량? 이게 나오진 않았지만 앞에 고춧가루와 간장과 그리고 이렇게 굴소스를 활용해서 이미 소스를 만든 상태에서 맛있는 걸 더 맛있게. 안 될까요? 맛있는 걸 더 맛있게. 안 되겠네. 잘 먹겠습니다. 야, 너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저거 다 시킨 게 아니라 직접 한 게 제대로 대박이다. 먹고 산다. 되게 잘하네. 중화제우면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와, 갈비찜. 아우. 아우, 맛있겠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와, 많이 했네. 자, 그럼 맛 봅니다. 드세요. 야, 갈비찜이야. 려우가 너가 한 거야? 어, 내가 한 거 먹어봐. 이건 한 거 먹어보자. 이게 누가 만들었어? 이거 려우기. 오. 어, 내 픽이 다 좋네, 지금. 오. 그건 뭐예요? 이거? 제육면. 오, 맛있겠다. 야, 너무 맛있겠는데? 무슨 맛일까? 어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줌마 좀. 아우, 아, 맛있겠다. 고량주 한두 잔 꼭 마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야, 맛있겠다. 마셔야죠. 살 안 쪄. 설탕 안 넣었어. 아니, 이트 거 안 먹어. 왜 안 먹지? 야, 이거 진짜 한번 먹어봐. 진짜 짬뽕에 깜짝 놀랄 거야. 야, 맛있다, 이거. 맛있지? 야, 맛있다, 이거. 중화제우면 갈비찜 인기 좋고요. 아, 짬뽕은. 자, 다른 아, 짬뽕. 접시에 지금 그릇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야, 저거 진짜 맛있는 건데. 시원아, 이거 딱, 이거 한 번만 딱 떠먹어 봐봐. 진짜 딱 한 번만. 지금. 아니, 딱 한 번만. 아, 싫어요. 아니, 진짜로. 내일 촬영 있어서 다 안 먹는구나. 원래 그래, 근데 밀비 졌네? 아, 부어? 잘 부어? 응. 나는 티가 많이 나서 막. 국물이 쫄아요. 면 다 불었다, 진짜. 야, 그럼 딴 거 할 거 그랬네. 볶음 짬뽕이 됐네요. 야, 너가 야들야들 하나? 야들야들해? 아, 다행이다. 아, 야, 고기 하나만 주. 아, 고기 좀 주면 돼. 고기에다가 아, 내가 키위랑 양파를 갈아 넣어. 역시. 역시 좀 찔겨 아니니? 찔겨? 형 이가 안 좋은 거야 그 정도면. 자, 이제 내 거 맛있게 안 먹으니까 이제 공격을 하죠. 나 여기 안. 지금 들어와요. 혼자 드시네요. 여기가 슈즈 반점입니다. 와, 어? 짬뽕이죠. 맛있다. 맛있죠? 응. 됐다. 근데 확실히 뭔가 려우이가 만든 게 약간 옛날 집밥 느낌이 확실히 있고. 그래? 규는 이제 퓨전. 요즘 현대식의 퓨전. 규가 퓨전 느낌이 있고. 아. 그. 특이는. 특이 형은 확실히 그 자극적인 거를 참 잘 해. 기성품 같아. 가네! 우와! 예성이 왜 이렇게 안 와? 예성 형에게는 지금 힘든 시간이지, 사실. 그 형이 뭐 식탐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아직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예성 이제 자켓이나 이제 뮤비나 이렇게 중요한 촬영이 있을 경우에는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정말 안 먹습니다. 그렇게 안 먹어도 되나 할 정도로. 그거 같다. 빠져. 형은 멤버들이 만들 수도 있어. 예성아. 먹어봐. 예성아, 이거 딱 한 번만. 그 딴 거 절대 먹지 마. 이거 한 번만. 그게 아니라 난 지금 한 달을 넘게 탄수화물 안 먹었는데. 이거 탄수화물 아니야, 국물이야. 아, 안 돼, 안 돼. 어, 진짜 말랐네. 근데 야, 저 냄새를 참을 수 있다는 거는. 아, 근데 예성이 형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1년 내내 관리를 계속해. 아, 대단하다. 1년에 밥을 다섯 번 이하로. 아, 잠깐만. 저녁을. 저녁을. 저녁을 다섯 번 이하로. 진짜요? 네. 아니, 표정이 왜 저래? 진짜요? 과일? 아, 좋죠. 과일! 어, 뭐야? 딸기가 있었어? 내가 지금 닭꼭지 따왔어. 어, 뭐야? 뭐야? 형 안 먹는다며. 안 먹는다며, 지금 형. 안 먹는다며. 형, 저녁 그거밖에 안 먹으면 안 돼. 안 돼. 탄수화물을 끓었는데 이거 안 되지. 형, 안 돼, 안 돼, 안 돼. 딸기 안 돼. 안 돼. 아, 어떡해. 저 딸기 하나 괜찮아.
괜찮지 왜? 먹게 해줘. 절대 먹으면 안 돼. 한 달 넘게 시켰는데요. 네. 한 달 넘게 형 지금 식사를 안 했는데 저걸 어떻게 먹어? 하나 먹으면 안 되냐? 넌 여기 넌 여기 여기 있잖아. 야, 축하해. 뭐? 광고 찍은 거. 아, 여기 축하해. 아, 광고 찍었어요? 광고 찍었어요. 야, 축하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걸로 광고를 찍을 수가 있지? 자신 있어. 에피소드 너무 유명한 얘기지. 물씬 난다. 너무 좋아. 대호가 근데 너 그 자신 있어. 아. 그거 맨 처음에 형이 나가서 라디오사에서 썰푼 거 알지? 아, 맞아. 나 안 나갔을 때. 라디오사에서 내가 얘기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그래? 다시 봐봐. 희원이랑 싸운 사람 없어? 마시랑 시원 씨랑 싸웠었나? 유형용이네. 그러니까 하이파이브를 너무 좋아해서 내가 가로챘네. 하이파이브를 너무 많이 하니까 레오기가 짜증이 났던 거예요. 하이파이브 하지 마! 말했잖아, 하이파이브 해! 제가 그때 너는 안 볼 자신이냐? 그래서 자신 있냐고 물어볼 자신이냐. 그때 뭐라 했죠? 되게 자신 있게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또 싸운 사람 있냐고 해가지고 내가 있죠? 시원이랑 레오기랑 내가 얘기했어. MC 규현아 싸운다. 누가 맞아? 싸워라. 제대로 한번 싸우면 안 돼? 하나 만들까 그러면? 제대로 한번 싸우면 안 돼? 하나 만들까 그러면? 제대로 싸우면 상대 되네. 형도 형이 질 걸 아는구나. 무슨 말이야? 예상 씨 뭐 하셨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말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또 해도 돼? 자, 규현 도전. 아니 이번은 완전 2008년에 중국 갔을 때. 중국은 그 결제를 해야 뭐 물도 나오고 전기도 켜지고. 아, 태물 결제도 아니야? 호텔에서? 집에서? 맞아. 근데 우리가 그때 지방을 잠깐 행사를 갔다 와야 되는데 이게 거의 끝난 거야. 아, 거의 끝났는데 이제 뭐 물도 안 나오고 뭐 전기도 안 들어오는 아무것도 안 상황이 된 거지. 아, 진짜? 누가 어떤지 모르겠어. 화장실에서 예를 보고. 아, 헐. 아, 너무나. 오 마이 갓. 나온 거야. 그리고 행사를 갔다 왔지. 3일 뒤에 왔는데. 그대로 있지. 3일 동안이나? 거기 화석이 돼서. 아이고. 나가 누군지 알아. 난 누군지 아는데. 누군지 밝히면 아, 지가? 아, 지가? 누군지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자리에 있나요, 없나요? 여기 있어? 없으니까 얘기한 거 아닌가? 아, 여기 있어. 여기 유혁 아니야? 신동 김희철 아니고? 둘 중에 한 명이야? 아니야. 여기까지 있었어. 누굴까? 아, 너 아니야? 아, 너 아니야? 아, 난 지금까지 려욱이 알고 있었어. 려욱이야? 쌀 수 없어! 아, 너 아니야? 나 맞아! 기억나! 아니, 얘 뭐야! 쌀 수 있어! 야, 려욱아! 아니야. 너 몸을 좀 내려라. 범인은 려욱! 려욱아... 어? 나 레오기 하나 더 생각났어. 아, 왜? 아, 근데 잠깐 이것도 뭐 생명상도 귀여운 얘기야. 얼마나 아 근데 야 좀 머리 아프다. 야, 진짜 신인 시절. 아 맞아. 신인 시절에 나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방에 같이 썼던 거야. 나중에 나 방에 혼자 그냥 이렇게 막 음악 듣고 있었나 이렇게 있었어. 근데 레오기가 들어와. 그래서 갑자기 방구 냄새가 나는 거 같아. 어. 아 냄새 토크야? 그래서 여기 쳐다봤어 레오기를. 그때 얘가 너냐? 둘이 있잖아. 깰 수 있어. 둘이 있는데 내가 안 했잖아. 생선 잡는 거 잘 수 있어. 야 잠깐만 얘 이러다가 또 경비야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어머. 야 경비야. 가자. 오가. 어 대단했어. 야, 지도세도 모르게 나왔더라고. 근데 시원 형 요즘 그리스 사람 같지 않아? 그리스. 어. 나 여름 느낌 나. 여름. 얼굴이 좀 얼굴 태내서 그런. 뭔가 지중해 사람 같아. 아니, 내일 어떻게 뭐 좀 뭐 제비 뽑기가 안 되는 거죠? 진짜로 제비를 놓고 제비를 뽑자. 어머머 웬일이야. 진짜 최악이다. 요즘 시원 놓을까? 그래. 어? 약간 치우는 느낌?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도 옛날 예능에서 많이 했는데. 네. 아, 안 되면 치우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아, 먹지도 않았는데. 아, 뭐야, 너 가혹하잖아. 나도 안 돼, 나는 먹지도 않았는데 진짜. 아, 제발 예상해봐요. 안 되면 치우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진짜 봉사 같은 거. 시원아, 아, 너 딴 데서는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나. 너 여기서 너무 이거 안 치운다고 너무 좋아. 봉사활동 네, 봉사도 많이 다니거든요. 좋은 일 많이 기뻐. 여기서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야.
맞아 맞아. 아, 얘는 어떻게 해. 일단은 새벽 야, 5시 새벽. 22분. 우와. 안녕하세요. 아, 아까 저 전화로 주문한 거. 아까 전화로 네네, 김치. 네. 김치. 네네, 그 13개 한 걸. 네. 또 13개 챙기 쉽지 않지. 밥도 세고 있어, 맞나. 아, 미안해, 형. 아, 여기가 그 숙소군요? 네. 원호 씨. 일어나셔야 돼요. 6시 30분에 출발할게요. 네. 다른 분이네요? 아, 다른 분. 매니저. 어? 다른 매니저 형. 어? 세 분이. 아, 이렇게 세 분이에요? 분담을 이렇게. 분담을 이렇게. 차가 와. 곱수 씨. 동겸 씨. 박혜훈 씨. 주마 씨. 야, 와. 일이 많다. 아, 이거 하려면 스탠바이 엄청 일찍 가져야겠다. 깨우기까지. 깨워야 되니까. 민규 씨, 우지 씨. 아, 숙소가 두 개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층이랑 아. 8층으로 네,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아. 아, 이렇게 6층, 8층으로.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승관 씨, 네네. 준 씨, 디노 씨, 안녕하셨군요. 보람 씨, 정한 씨, 데이 씨. 와. 아, 이제 오늘이 바로 이제 음악 중심 있는 날이군요. 네. 부승관 아니고 부은승관. 어이구 뭐야? 혹시인가? 어머 누가? 형 방금 형이 나 깨워서. 우리 매니저야. 아, 설마 했어. 매니저예요? 유닛별로 세 개의 차량을 탑승해서 진행이 되죠. 아, 세 대 아침을 배분하는군요. 출발하면 차에서 먹기 때문에 밥을. 일이 진짜 많으시겠다. 아. 이걸 뭐 시간 기다렸다가 하면 안 되겠네요. 약간 군대 느낌 나네. 오늘 화장실을 같이 있어요, 아침에. 네. 민규 씨 코 소리예요? 민규요? 코 온다. 어, 나 호흡을 자네? 저게 진짜 꿀잠. 저 진짜 저희 진짜 행복한 거 아시죠? 맞아, 맞아. 진짜 꿀잠. 민규 씨가 어디선가 항상 미안해요. 잘 자고 안 보이는 뭔가가 있어요. 전쟁이다, 전쟁. 아니, 나와야 되는데. 전쟁이다, 전쟁이다. 야, 이게 진짜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거 진짜 어디서 구멍이 나도 구멍이 나거든요. 어, 민규 씨 일찍 나왔네? 처음에는 되게 불안하긴 했는데 스스로 잘 일어나서 제 시간 맞춰서 나와서 어디선가 나타나요. 오. 그러니까 아 저러다 완전 늦겠다 하는데도 영원 시간 되면 와야. 나타나. 안녕하세요. 야, 우리 멤버들 아, 다 유닛별로 오는구나. 타는군요. 저희 8시에 바로 드라이 들어갈게요. 네. 5분. 원호 씨. 승관 씨. 어? 너무 다 미친다.
밖에 뭐 있지? 보지 씨. 1번 남았어요 지금. 저희 멤버분들 인원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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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디 갔어? 2부터. 2부터 없는 거지. 3으로 못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네. 10번도 없어. 10번 없고 2번이랑 10번이 없네. 2번 시간 없습니다. 2번 10번. 11. 아, 도겸이랑 정환이 없네. 13번 오픈. 야, 2번 왔다. 2번. 아니, 근데 10번이 안 왔어. 왔다. 도겸이 왔다. 학생 있지 않았어. 찾았다. 왔다. 도겸이 왔다. 학생 있지 않았어. 네. 일단은 메뉴를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오케이. 뽑았는데 네. 하나는 타이 음식. 그 타이 음식. 그 타이랑. 그 타이 음식이 안 먹혀. 두 번째가 분식 종류. 분식 종류. 아,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쌈밥. 그. 아~ 우리 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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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말. 쌈밥도 맛있지만 타이 음식 나도 먹어. 나도 먹어. 그러면 타이랑 쌈밥 맛있어. 아, 아니요. 그럼 자. 말이 여러 번 계속 들려. 쌈밥! 쌈밥! 음식을 조금 덜어서 시작해. 알겠습니다. 쌈밥으로 시켰거든요. 통일했으니까. 내일쯤이나 내일 모레쯤 타임쯤 먹자. 와, 쌈밥 너무 기대된다. 솔직히 진짜. 아, 나 쌈밥 진짜 너무 오래 먹어. 와, 진짜 쌈밥 메뉴 뭐야? 형 맛있는 집으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쌈밥 첫 번째. 멤버 수가 소파에 앉을 수 있는 이유를 못 앉아요. 초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매트를 깔아서 그 위에 조금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거나. 화이팅하자 쌈밥. 쌈밥. 와 진짜 시즌. 이거 찜질방 아니에요? 공방 여행물. 야. 자 이제부터 말하면 바보. 오침 오침. 짜장. 매니저님도 본인도 졸일 텐데 자지 지켜봐 주고 있어요. 네. 진짜 유치원 같아. 야. 이게 아, 다둥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네.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네. 아우 아우 아우. 비빔면 먹고 싶다니? 어? 비빔면? 아, 멤버분들 이따가 장 보러 가는데 혹시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 사가지고 전국 비빔면. 전국 비빔면. 전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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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멤버들 장 같이. 장 보는데 아, 우리 장 보는 김에 먹을 것도 같이 사고 생필품도 같이 사는데 일단 생필품 얘기해 보자. 어떤 거 있으세요? 아 근데 형 진짜로 좋지. 우리 8층에 바디워시 괜찮나요? 치약. 치약이요? 우리 치약이 없어. 자꾸 그 솜. 명곡. 아니 형 간식거리 간단한 거. 간식거리. 과일도 어때요 과일? 어, 과일. 과일. 아 바디워시. 바디워시 없던데. 전국 비빔면이랑 고기도 같이 먹자.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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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그냥 마트 하나 가져올까요? 내가 지금 찾고 있어. 내가 형이 먹고 싶은 것도 사서 아 알겠습니다. 좋다 좋다. 요정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트 가서 구매할 때 매니저님 팁 같은 게 있어요? 멤버들이 워낙 많고 하나씩 하나씩 사기에는 금방금방 다는 물건들이어서 한번 마트를 가게 되면 대용량. 그런 것들은 큼지막하게 이제 박스로 대량 구매를 해서
미리 구비를 해두는 편이죠. 오메이. 와, 식비가 엄청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한 끼 식사 도시락만 시켜도 거의 3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아침, 점심, 저녁 다 먹게 되면은 거의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는 어디예요? 저희 숙소예요. 야, 신발만. 와. 오, 그래도 깔끔하다. 내 옷. 우와. 와. 깨끗하다. 저 좀 깔끔한 거 좋아해요. 빨래통이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다. 어머. 누구 방이죠? 이게 인간적이지 뭐. 진짜 남동생 방이다. 누굴까? 어? 어, 전우다. 어제 저녁에 머리 감고 잤나 봐요. 어, 맞아. 분이 의도적인 외복상. 지금부터 외복상을 보여. 우와. 우와. 영화다. 복근이 아직도 있어. 아, 스트레칭 하는구나. 야, 자기 관리 엄청한다. 오케이. 오케이. 뭐가 오케이죠? 갑자기? 아하. 기본적으로 탈이 하시네. 와. 아, 규현 씨. 일어나자마자 푸시업을 한다고요? 와. 저는 그 패턴을 이렇게 좀 하려고 노력. 루틴을 만들어. 루틴을, 네. 뭐야? 이렇게? 주식을 해? 제 종목 비밀인데. 전우 형! 너! 밥 뭐 먹을래? 밥 뭐 먹을래? 밥! 어! 아까 식탐 있다고 그랬죠? 뭐 드실지 궁금하다, 아침에. 주식보단 주식. 주식이지. 뭐 먹을까? 아... 그래서 그 고기랑... 생과토피야. 야, 어제 알아보기 열무비빔밥. 오케이. 오. 그래서 열무비빔밥에다가 된장 이렇게 넣어서. 아우, 좋지. 고기랑 같이 먹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뭐 또 시켜 먹을 거는? 족발? 족발? 아, 드실 줄 아네요. 아침부터 족발? 아침에 족발을 먹는다고? 너무 무겁나? 어? 너무 무겁나? 아니, 괜찮아. 족발 어차피 뭐 고기인데. 어차피 우리 소고기도 구워 먹을 거 아니야. 라이트하게. 깔끔하지. 같이 먹으면 더 깔끔하네. 식탁이 너무 작아. 아, 귀여워. 예. 어, 저 상 다 꺼낸 거 봐. 어? 아. 늘 고기가 있어요, 저렇게 냉장고에. 예. 등심. 부위별로. 와. 근육을 유지하려면. 밥은 주원 씨가 하나 봐. 근데 또 주원이가 특별히 예, 요리를. 등심을 일단 먼저 굽죠. 아니, 이거. 아, 맛있겠다. 아유. 아침에 고기 되게 차나. 아, 아침에 먹어도 되죠? 그래, 아유. 고기는 진짜 아유. 못 먹겠다 하지만 보면 또 먹게 돼. 어, 뭐야? 아, 고기 끓이는구나. 어, 요리를 좀 하시나 보네. 아, 된장찌개. 아, 맛있겠다. 다 레시피 보고. 아니, 이런 된장찌개 고깃집에서 끓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그치, 고기된장. 고기된장. 네. 야, 족발 왔다. 소고기도 먹고 족발도 먹고 아침부터? 아, 라이트하게 먹는다고 했는데. 족발 왔어. 멋지다, 멋져. 머리 컨셉인 것 같이 멋있게 잘 됐어. 어, 샵 다녀온 것처럼. 야, 이게 뭐야. 먼저 먹어, 일단. 일단 먹고 봐.
이제 계란 후라이 올릴 끝이야. 주원 씨가 요리를 잘하나 보다. 응? 각자 한 사발씩. 요리가 질서가 있어. 양풍에다. 이건 뭐야? 이거 물에. 아, 전날 먹던 거예요? 예. 네. 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침부터 물 왜? 아침에 육해공이 다 모였네 여기 지금. 와, 그러네. 쉬는 날에 좀 이렇게 푸짐하게. 풀어야지 먹고 또 그죠. 프렌드레우나 마비레. 아니 어쩜 이렇게 찜하다. 아니 양이 어떻게? 자기야 밥 먹자. 자기야 밥 먹자. 누구예요? 자기야라니? 자기야 밥 먹자. 성원 씨네. 성원 씨 너무 예쁘다 진짜. 근데 부력이 없다 아침에.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밖에서 고기 굽는 소리랑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일어날 생각을 안 하네. 잘 먹을게. 열무장 비빔밥. 아. 딱 먹고. 현우 씨 잘 먹어서 좋다. 현우 씨도 깔끔하게 드시네 보니까. 늦게 자가지고. 야. 와. 단백질이잖아. 빼는 부종이 많이 없어. 와. 부종이 응? 많이 없어. 아우, 황해네 황해. 맛이 들어. 족발에 붙어 있는 고기는 또 다른 맛이 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니 아침에 이런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그거는 코골이 멤버들이랑 그리고 잠기가 밝은 멤버들이랑 나누다 보니까 한 집 한 집 이렇게 됐어요. 지금 세 명 세 명 나눠서. 재밌다. 코골이 멤버는 션우, 주원, 형원. 아 이렇게 코골이 파. 아니 멤버들은 기현, 민혁, 아이엠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긴 식탁이 있네. 냄새 진짜 좋아. 아니 다들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잘생겼어 다들. 여기는 기현 씨가 요리하네. 여기도 뭘 드시려나. 여기 뭘 드시려나. 되게 좋은 등급에 질 좋은 살치살. 여기는 스테이크네. 스테이크네. 아침부터 고기 와. 아우 나 아침 되니까 아침 같지 않다. 저녁에 먹을 법한 메뉴. 근데 이쪽이 더하네. 고기가 고단백질이잖아. 소고기는 또 좀 크레아틴이 많아가지고 나 아까 유튜브에 봤거든. 크레아틴? 크레아틴? 야 너튜브도 헬스 노트를 모르나. 크레아틴이 뭔데? 크레아틴이 이제 운동 그 근육 성장에 도움 많이 주는. 결국엔 다 근성장이네. 소고기 보니까 생각나. 빨간 고기에 많대. 자기도 먹어야지. 남자다. 자기야. 요즘에 웨이트하잖아. 지금 몇 번 했지 웨이트한지? 지금 한 3주 됐지. 3주? 아니, 모든 어렸을부터 아미노산을 따지고 있고 어렸을부터. 보통 자동차가 아니라고 하죠. 다 뭐야? 미슈! 아, 비행기차! 아, 나 이거 봤어! 여기 멋있지 않아, 근데? 여기서 양자역학이 나와. 양자역학? 맞아, 맞아, 맞아. 아인슈타인 저기 없다 그랬어. 아인슈타인? 근데 이제 그 빛 에너지가 분자잖아. 분자를 쓴 거니까. 여기 굉장히 학구적이네. 관심사가 전혀 서로 다르네. 코골이파와 비코골이가 다르네. 왜 저런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런 얘기 안 하나요? 저희하고는 딱히 많이 안 하는데 머리 아플 것 같은데. 어쩌면 소고기 얘기하고. 와. 뉴스를 또 봐요? 와. 미 대선. 한창 뜨거웠던. 누가 될 거라고 보냐? 트럼프가 다시 될 거 같아. 98% 트럼프. 바이든이 훨씬 높아, 지지율은. 아, 근데 아이돌 원래 정치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 아이돌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이돌은 중립이에요. 아, 미국인데 못 돼. 여기는 같은 TV인데 뭐예요? 여긴 또. 이날 700회 특집이었는데. 맞아, 맞아. 그럴걸요?
저희 회사. 네, 같은 소속사. 네, 우주소녀. 동생들이잖아요. 아~ 아, 진짜 열심히 한다. 못한 건 아는데. 진짜 욕심난 건 아는데. 이거 그냥 내 몸만 아니야? 실제 내 몸은 주말에 몸이 이래요. 진짜. 네, 병장 뭐 상병 다 줬잖아. 쫑쫑 음악 방송. 지금 훔치꾼이 나왔잖아.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훔치꾼 춤추기. 나도 어우, 멋있다. 너도 해야지. 해야지. 너도 같이 뭐. 자, 덕정아. 손은 갈비뼈 2번 위치. 2번. 귀여워. 자, 발은 이렇게 엄지발가락. 흥치 뿡, 흥치 뿡, 오케이. 흥치 뿡, 흥치 뿡, 저런 저런으로. 오케이. 오케이. 같이 해줘야지. 아 그럼 너무 쉽지. 아 우리는 멋져 멋져. 우리 쉽지. 아 물어줘야지. 항치빵이야 항치빵이야 계속하는 거야? 왜 이렇게 크지? 아니 아저씨네 같아. 주원아 나 갈게. 뭐요? 나 운동 간다. 어? 어? 어 심심한데? 심심한데? 자기야 심심하지 않아? 가야지. 가봐야지. 가야지. 가야지. 어? 뭐 이유가 있어? 어디가요? 가야지. 어디 가지? 스케줄인가? 저희 애들은 운동도 많이 하고 하니까 집에서는 못하니까 운동을. 그래서 외출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가자. 준비 좀. 나 준비 좀 하고 바로 가자. 아, 괜찮다. 너무 재밌지. 무슨 일이죠? 너무 재밌는 곳에 갔네요. 네. 이거 은근히 운동돼요. 이겨봅시다. 팀 뭐 매니저는 몬스타엑스 해야지. 아 그래? 어. 자신 있어? 자신 있지. 나 먼저 할까? 어. 오케이. 몇 9이닝이에요? 몰라. 와! 야 석진이 너무 잘하는데? 아 먹는 거는 이것저것 안 가리고 잘 드시는구나. 응? 남의 꿈 보질 않네. 아, 마을! 아, 쳤다! 오. 나이스! 아, 수비가! 메이저야, 수비가. 자기야, 어떻게 나 먼저 가? 어, 먼저 해야지, 자기야. 먹고 3대야, 있어. 3대야, 3대야, 3대야. 먹고 있어. 어, 잘하는데? 아, 쉽지. 아, 뭐야, 같은 거 안 써? 아, 와! 아, 또 오버한다. 아, 우리 또 안전 장비를 또 오버한다. 아, 여기야. 창피했어? 어, 창피하다. 나 창피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개그 욕심 있네. 아, 근데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거? 봐도 못 치는데 그냥 쳐. 나 몸풀기로 한번 보여줄게. 어. 느낌 있어. 자기야. 어, 자기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자기야, 여기 있어. 자기야. 뒤에서 쉽지 않네. 결국 한 입도 못 먹고. 기껏 비빈 거. 어? 아이고. 한 입도 못 먹고 들어갔어요. 오! 오! 자기야, 나와. 나와. 언제 먹어? 안도 못 먹네. 못 먹어. 자기야, 뿌켰다, 자기야. 이거지. 자기야, 왜 이렇게 잘해? 이거지, 자기야. 이게 몬스타엑스지. 헬멧. 어, 헬멧. 왜 이렇게 잘해? 자기야. 금방 하지, 금방 치지. 아, 쉬운데? 큰일 났네. 이거, 이거 안 어, 뭐야. 아, 너무 쉬운데, 이렇게 하면. 오케이. 아, 병사. 아, 오케이, 안 타. 아, 뭐 안 타야. 아, 오케이, 안 타. 아, 뭐 안 타야. 이거 아, 나 먹지. 선수가 잘못했는데?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아, 지금. 좀 먹자. 자기야. 어, 벌써 1점이야? 제발 한 그릇만 먹어줘요, 한 번만. 1회 끝나면 3점인가? 많이 낸 게 아니네. 그러니까.
안타! 어, 뭐야? 안타! 어, 뭐야? 자기야! 자기야! 다 안타인데? 자기야, 들어와! 자기야! 먹고 싶다. 자기야,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 옛날 꽁트 아니야? 맞는 거 같다. 야, 이거 잘못했는데? 어? 난이도 좀 높이는 거. 벌써 2점이야! 병살, 병살. 자, 먹어라, 자. 제발, 제발 먹어라. 자, 먹자, 먹자. 어, 자기야!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입에 너무 안타야! 안타야! 자기야, 짜! 이십 넘자! 자기야, 들어와! 바로야! 자기야! 아, 동점이다. 야. 아, 짜! 언제 자기야, 먹어? 들어와! 아, 짜! 좀 먹자! 자, 뭐야, 그래. 자기야! 아, 자기야! 아, 자기야! 한 팀도 못 먹었어! 야, 이건 뭐야? 네, 이건 뭐예요? 어머, 인사가 이렇게 다른 또 뭐야. 야, 이렇게 같은 팀 안에 색깔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요? 야, 재밌다. 성향이 아예 다르네. 그림을 근데 진짜 잘 그려. 맞아요. 진짜 잘 그려. 아, 진짜? 오케이. 다 했어? 오, 너무 큰 걸. 누가 얘기하는 거야? 응. 너무 커가지고 얘네들이. 기현군은 또 이런 걸 좋아하는군요? 깔고 해야 희한한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특별한 걸 많이 하긴 한. 통화 정책이 강남 집값 잡기에 휘둘리면 디플레에 빠질 수. 뿌리가 그, 아, 통이 뿌리로 꽉 차가지고 좀 더 큰 통으로 갈아야. 성향이 이렇게 다르다요? 이 기회 너무. 아유, 섬세.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아우, 이쁘게 잘했네. If you want my love, she gotta do what it does. If you want this sweet like sugar, 아이고, 귀여워. 아, 귀여워. 어머.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세 마리. 세 마리. 아까 귀여워. 드라마를 보고 있네요. 어. 역시 피부 관리 관리하는구나. 이게 나. 이런 씨야? 어, 아침에 되게 수액 있네. 소세지 꽃이 피었어.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손에서 이렇게 일을 분담하니까 좋네요. 정말 친구들 합리적으로. 친구도 사는 것 같다. 뭐야? 아, 민호 씨 방이에요? 네. 우와! 우와! 신기하다. 뭐 이게 손재주가 많으니까 별도의 작업실 같이 해놨구나. 와. 확실히 아, 작업용 책상이네요, 완전. 책상 자체가 다르다. 어머머머. 와, 아, 이거. 아, 해줬구나. 아, 이거 만든 거구나. 아, 이거 민호 씨가 만든 거예요? 네. 티에다가 이렇게 직접? 진짜? 그냥 입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디자이너 같아. 네. 내가 지킨다. 다스! 극과 극이에요. 민우 씨는 되게 활동적이에요. 스케줄이 없는 날에도 작업 공간에서 그림도 그리고 작업실 가고. 진우 씨는 스케줄 없는 날은 TV 보고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냥 집에만 있어요. 저는 계속 드라마 보네. 우리 엄마 아니야? 아니 뭐야 이게? 진우 엄마! 어쩜 이렇게 둘이 다 너무 달라. 같은 공간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짜리 거 좀 너무 멋있다. 저 티가 저렇게 또 변하네. 준우 형, 아? 완성했어. 귀여운데? 나 지나갈 테니까 형이. 아, 괜찮네. 준진 누구야 해봐요. 당신 누구야? 예, 저요? 저 매니저요. 내가 바로 매니저. 어 이쁜 어 뭐야? 아 내가 지킨다. 이쁜데? 아 진짜 너무 아, 멋진 옷이 됐어요. 왔다. 와 옷방이에요? 제가 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와. 와. 와 어디 멀리 가나 봐. 언니가 너무 안 돼. 진우는 정말 생 리얼이다. 와. 진우 갔다 올게요. 아 어, 갔다 와. 네. 응. 물 껐다 이제 어디 가나 봐. 아 엘리베이터 타고 간다 간다. 아니 근데 집에 있던 목장 어? 그대로 가. 뭐야? 어? 뭐야? 집이야? 또 다른 위너 숙소인가? 아, 아 예뻐. 어떠?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아, 승훈이. 승훈이, 승윤. 서로 이제 서로 주인이 없어도 왕래는 합니다. 이유는 뭐 그 숙소에 안마의자가 하나가 있어요. 엄청 좋은. 네. 그냥 안마의자. 엄청 좋은 이제 안마의자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갔을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 진짜. 어우, 시원해. 관련 숙소 스튜디오 숙소 스튜디오 위계 영감이 닿나.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움직인다. 아 도로 땡 쌓았어. 내가 사막 만들려고 땡 쌌구나. 걔가 움직이라고 하나 좋네. 아, 여섯 분 같이. 와. 숙소 좋은 데 잡아주셨다. 깔끔하다. 와. 이거 어디야? 야, 좋은 회사다. 아, 맞아. 강변북로 막히는지 안 막히는지 제대로 보이겠다, 이거. 방 구조가 좀 특이하다. 엄청 깨끗이 해놓고 사네요. 야. 오. 아, 어쩔 거야, 저기. 이거 방 때문에, 배치 때문에 가위바위보 안 해야 했겠다. 유한 씨예요? 안경 쓰니까 귀엽다. 안경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굴욕이 없는 거 아니니? 아, 사람이 있어? 있는 거야, 그 안에? 멤버... 근데 사람이 이렇게 두께가 얇아. 어. 사람 두께가 얇아. 아, 두께가 너무 얇아. 그건... 없는 줄 알았어. 아, 매, 어머. 어. 이게 뭐야? 제 같은 방. 어. 아, 영화, 영화군. 그래도 장혁이잖아요. 그래도 장혁. 그래. 예. 네. 왜 이렇게 일찍 있느냐? 원래 아침에 TV 딱 봐주고. 그렇지. 우리 아침에 뉴스를 보는 스타일이잖아. 난 커피 먹을 거야. 너 드립 커피라고 아니?
뭐야? 너 드립 커피를 모르니? 하, 진짜 안 되겠다. 진짜 허세다, 허세. 뭐가 안 되는데? 드립 커피를 모른다고. 어? 누구예요? 쉿! 어? 친구들 잘생겼다. 자, 아직도 언제까지야? 오, 여기 사람이 들어있는 자리예요? 야, 암막을 쳐놨구나. 조한이가 커피 만든대. 굳이 저렇게 위에서 떨어뜨릴 필요가 있나요, 저게? 이게 맞는 것 같아서 그냥. 멋있어요. 또 커피랑 잘 어울린다. 왜? 에이, 처음이구나. 왕 쓰지. 아유. 커피 잘 못 마시죠? 아유. 아유. 저 아메리카 좋아해요, 진짜로. 물 타먹는 거 아니에요? 물을 많이 타야지. 물 타먹네. 네, 물 타먹어야 돼. 우리 차. 그냥 따뜻한 물 드세요, 앞으로. 이거를 진짜로 아메리카노의 맛이 있어요. 근데 있지. 알죠, 쓴맛이 저는 이렇게 싫은 거지 아메리카노를 진짜 좋아해요. 아, 그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거. 구수한 거. 물, 보리차가 네. 낫지 않아, 그럼? 보리차랑 확실하게 구별해요, 제가. 그 뭐 차비차가 다들 잠옷이 너무 귀엽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오늘 분위기 내는 날이야? 누가 계시길래? 뭐야? 아, 매니저. 아, 매니저구나. 같이 살아요? 같이 살고 있어요. 오늘 죄송한데 마지막 분 나오시는데 어? 멤버 한 분이 왜? 어, 잘못 뽑은 한 번도 먹은 적 없죠. 드립 커피 항상 내 일상이에요. 우리 It's my daily. 몸을 안 좋아. 갑자기 저 뒤에 저 책을. 어, 저건 누구세요? 아, 뭐. 미치겠는데? 왜? 책을. 책을 갑자기. 무슨 책이지? 거꾸로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설정한다. 퍼즐 맞춰보고 계신다. 용화가 저 퍼즐을 2집 끝나고 마친다 그랬는데 어. 지금 3집째예요. 정확히 저 상태입니다. 저 어려워. 밥 먹자. 배고프다. 뭐 먹을래? 불고기 사다 나온 거 있어. 아, 불고기 있어요? 응. 그쵸. 오케이, 우리 신나게 노래 들으면서 한번 맞죠. 음식 만들어 볼까? 동현아 진짜 된장찌개 한다. 나 진짜 된장찌개 한다. 어, 맛있겠다. 어머, 메인. 홍빈이 형이 요리를 잘해. 어? 맛간장. 아, 진짜 요리하는 게 잘하는 품이다. 간장밥? 날달걀? 오, 어떻게? 한쪽에다 저렇게 아, 대충 가지고. 하는 거 같지만 제대로 나온다. 시작은 미비했는데 진짜 창대하다. 불고기 올라갑니다. 이야, 불고기. 화산살이시네. 팽이버섯까지. 아니, 제대로네. 이게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국구리시는 거 같은데? 된장찌개? 네, 저 된장찌개 진짜 잘해요. 와. 오, 타트, 타트, 타트. 오, 타트, 타트. 많이 해봤던 것만 이 허세. 아, 허세, 허세. 야, 된장찌개 냄새 죽이는데? 죽여? 어. 캡사이신. 기분 좋아. 팔팔 끓여야지. 그렇지. 맛이 나 지금은 못 마시겠어. 어, 오, 오. 어. 근데 저 너무 빨리. 어여, 여, 여. 이게 뭐야? 아유, 야, MSG를 너무 넣는다. 야, 오, 오, 저, 저, 아, 돌려 감기 해가지고 많이 넣어보이네. 부드네. 부드네. 아니 근데 된장찌개는 아, 이렇게 넘쳐야 맛있지. 맞아, 맞아. 막 약간 넘쳐줘야 돼. 넘쳐야 돼. 형가 밥 많이 줘요. 요한이 형 밥이. 아, 요한이 밥이. 아, 맛있겠다. 야. 누가 저렇게 고등밥을 아우, 맛있겠다. 다음에. 아, 너무 맛있겠다. 고등밥에. 야, 우리 매니저님 대단하시다. 야. 거의 맛집 비주얼인데. 매니저님이 요리를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잘하시네. 고생하셨습니다. 고기소밥이 맛있게. 아니 근데 맨날 사 먹기만 해서 이렇게 먹는 게 얼마나 맛있겠어. 진짜요. 지금 밥 먹고 싶을 텐데. 와, 저 다 잘생겼냐. 어, 된장찌개 진짜 맛있다. 문빈이 형이 직접 잡아서 어? 지금 이분 이렇게 나올 줄 모르고. 추진남. 형 밥 먹고 어디 가는 거야? 나 오늘 어린이날이잖아. 동생들이 동생? 와가지고 예은이 형이 저번에 우리 집 밥 먹으러 갔다가 놀랐잖아. 아니 이게 아무리 태권도 집안이야 너 어머님하고 동생들 아버님들 같이 발차기를 하면서 걸어다닐 수가 있나? 이게 형도 이제 한 두세 번 오면 마실걸? 몸 아픈 사람. 나 어깨 아파. 나 부어 자꾸. 그래 홍빈이 형이 민간요법을 잘 알아. 어. 내가 저번에 드라마 촬영하다가 다리 끼가 제대로 난 거야. 이게 엄청 큰 게. 민간요법이라고 뭐 하는 줄 알아? 대추 사왔어.
효과가 있나? 배추를 잘라가지고 뭐야? 효과가 있어? 근데 다래끼가 하나도 안 없어졌어. 그냥 기분이 들죠. 형 대충 대충 뭐 하는 거 없어요? 지금 해볼 수 있는 거? 레몬으로 이빨 닦는 거? 아~ 이 하얘지는 거? 나 그거 할래. 이가 하얘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미백 효과. 레몬이? 근데 레몬 산 때문에 이 녹음 어떻게 돼? 형 이빨 진짜 비싼 거 알죠? 가슴 아픈데? 무슨 디저트 꺼내주드릴 거네, 없어? 나 이거 비비면 돼? 줘봐. 그냥 이게 비벼? 하나 줘봐. 닦아요? 제가 나이 나오네. 궁금하면 다 해봐. 뭐야? 저거 비비라고 준 건데 저걸 먹네. 잠깐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상영. 비비한테 돈 많이 주겠네. 다 비비고 있는데 혼자만 먹고 있어. 효과는 완벽했다. 레몬이 입에서 안 사라지는데. 신고 잘 되시나 보다. 야, 이거 어떻게 잡아? 저 그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부재형이. 부재형이. 괜찮아, 괜찮아. 사람이네, 사람이야. 근데 남자가 만져도 안 더러워 보여. 깨끗해. 다 같이 정리하자, 그러면 다 같이. 네, 같이 씹읍시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뭐야? 스케줄. 우미 선배님 진행하는. 둘, 셋. 위아래, 안녕하세요, 위아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보스님의 랩톤이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 진짜요? 네. 더 멋있으신데요? 아까 완전 다른 모습이시네요. 사자의 그 너구리 형사님. 나는 그만 말하면 돼. 잘하시네. 하나, 둘, 셋. 뭐야, 이거? 분을 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 같이 인사를 또 나눠볼까요? 둘, 셋. 안녕. 문바이.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친구들 같이 사서 허함은 없겠다. 네, 맞아요. 썰렁한 느낌은 없겠다. 네. 우와. 잘한다. 형, 근데 전혀 위화가 없어. 잘하네. 휴대하게 생겼다, 휴대하게 생겼어. 나 배로 불어. 왔다. 밥 먹자. 아, 베이컨이 들어가 있어.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징어 먹물인가? 어때요? 파스타 떡볶이야. 너무 맛있겠다. 이거 따라먹을게요. 진짜 맛있어. 제가 내일 또 새벽에 움직여야 되니까 조금만 더 보고 자. 알았어. 빠이빠이. 잘 자.